화이팅하자, 화이팅하자. 우리에게는 공격뿐입니다 이젠. 네. 주나 밀어주고 예. 이준희. 자 바짝 붙어서 수비하고 있는 독일입니다. 남규. 자 아무래도 임남규 선수의 이제 무릎 위에 이제 대퇴사두의 부상이 있기 때문에 김태현 선수를 그러게요. 좀 왼쪽 측면 공격수로 좀 배치를 했습니다. 네. 자 역습으로 자 위험합니다. 시원해야 돼. 인동 파이팅 형아, 자, 자. 자 역습으로 나옵니다. 자 역습으로 자 위험합니다. 시원해야 돼. 자 크리스토퍼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노먼입니다. 노먼 밀어줍니다. 자 토마스 접고 슛. 아, 더 들어갑니다. 자, 후반전 29분. 크리스토퍼가 결국 골을 넣네요. 어쩔 수 없다. 뛰지도 못하고 뭐 체력 좀 힘든데. 불기시비엘 야, 끝까지 해보자. 재현아, 괜찮아, 그냥 해. 이거 어쩔 수 없어. 어, 그냥 그니까 하라고, 다운돼 있지 말고. 오케이. 같이 가자, 해보자. 돌아! 라이벤! 해! 에어사이트! 해! 가줘, 형, 가줘! 가! 준이야, 가! 그렇죠, 위에서 같이 압박해주고요. 어, 야, 유기 선수, 역시. 아, 우리 선수들 정말 좀 끝까지 쥐어 짜주면서 열심히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또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안쓰럽네요. 네. 자, 지금 3천 명의 관중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독일에서의 마지막 날 A매치. 자, 가야죠. 들어갑니다. 됐어. 됐지? 한 골을 기대했습니다만은 아 키퍼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씨. 자 이대훈이 오른쪽으로 허민호. 자 이준희. 돈다. 자 이대훈이 따라갑니다. 이대훈 살리나요? 이대훈 겪어주고. 다실로 나와요. 됐어요. 허민호 밀어줍니다. 슛. 한다. 다시. 아. 이준희의 슈팅이 수위 맞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독일과의 A매치 마지막 날 경기. 어쩌다 벤져스와 주제나우젠의 대결은 4-0으로 독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전반과 후반에 나왔던 자책골이 너무 뼈아팠고요. 예. 다 그냥 뭐 제 탓 같고 제 시간을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왜 하필 이렇게 중요한 경기 때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동료들한테 미안했습니다. 차이가 나나? 계속해서 이제 4일 동안에 경기를 계속했고 지금 부상자도 있고 뭐 지금 몸들이 다 지쳐 있을 거야 지금. 아프지? 그랬어. 그랬다 현서가. 우리 선수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줬거든요. 네. 근데 뭐 다소 아쉬운 뭐 결과는 갖고 왔지만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번에 와서 한 선수 한 선수 다 전복도님을 다 쥐어짰어요. 맞습니다. 아파도 뛰었고요. 네. 아, 그리고 강코진 베스트를 다 했습니다. 아, 오늘 너무 센 팀이 왔다. 아. 오늘도 우리 거 아무것도 못했다. 어땠어? 됐어, 됐어. 고생했다. 고생했어. 어, 대원 됐어. 고생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야,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야, 한 바퀴 돌고 와. 한 바퀴 돌 거야, 돌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았는데 오늘 아이고 미안해서잖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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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이겼어야 했는데. 잘했어요. 아, 너무 많이 못했다. 독일에서의 A매치 1승 2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성원해주신 시청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자, 고생했어, 고생했어. 어, 힘든데 다들 최선 다했어. 뭐 아픈 선수도 많고 사실 내가 너희한테 미안해. 왜냐면 이게 원래 계속해서 4일 동안 4경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고 우리 너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와가지고 너무 아쉽네. 좀 알지. 야, 오죽 답답하겠냐 니네. 몸은 안 되지. 하고는 쉽지. 손에선 천불 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도 그런 걸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고맙고 미안하단 말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난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사실 경기 뛰면서 좀 무서울 때도 있었는데 뭐 하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더 잘 알았던 것 같고요. 네덜란드 때 이제 저희 막 4승하고 이래서 독일 때도 준비 잘해가지고 좀 계속 무패 이런 걸 좀 이어나가고 싶었는데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좀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게 좋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 좋은 말 했네. 의지 갖고는 안 돼. 그 내가 오기 전부터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그 이제 우리가 좀 변화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들어가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했고 수고했고 미안한 말 전해주고 싶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자, 화이팅 한번 하고 마무리하자. 네. 자, 힘든 속에서 고생했습니다.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서 그동안 고생했단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아찔아! 헤드!